자, 이성실 씨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성실 씨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구조 이성실체, 두 번째가 기하 이성실체, 그리고 세 번째가 광학 이성실체. 그중에서 구조 이성실체는 또몇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탄소골격, 두 번째가 치환기 위치, 세 번째가 작용기.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이제 기하와 광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화수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건데, 구조 이성실체 중에서 탄소골격, 거기를 한번 떠올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출제가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물질이 뭐였냐면, 펜테인이었어요. 펜테인. 그죠? 펜테인이었는데, 그 펜테인은 탄소 골격에 따른 이성질체로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노멀, 그 다음에 아이소, 그 다음에 네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는 끓는 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일 끓는 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물질은 노멀 펜테인, 그죠? 그 다음에 헥세인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죠? 다섯 가지의 개수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인데, 두 번째가 치환기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였어요. 그죠? 원래 프로페인은, 저희가 있어요, 없어요? 이성질체가. 구조 이성질체는 없어요. 그죠? 근데 탄소 골격에 따른 이성질체는 없죠. 그죠? 근데 얘는 치환기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염소를 만약에 치환했을 때 클로로 프로페인을 만들 텐데,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가 존재한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 어때요? 원 클로로 프로페인, 투 클로로 프로페인. 이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섞여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C4H7Cl를 이성질체는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C4H7Cl. 그죠? 클로로 뷰테인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똑같은 문제야. C4H7 뭐예요? COH. 또는 뭐 OH. 그때 OH로 나왔나? OH로 나왔나? 뭐 똑같아요. OH로 나와, COH로 나오나? OH. 둘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탄소가 4개 있는 뷰테인 아니에요. 그죠? 뷰테인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뷰테인은 또 모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원래 모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어때요, 이제? 수 대신에 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있냐면, 염소가 여기 오는 자리.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 다 똑같은 자리죠, 그죠? 인지가 되나요? 요거랑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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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는 것도 똑같은 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긴 또 어때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 H 뭐 8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서 몇 개라고 쓰면 돼? 두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염소가 들어가면서 치환기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어떤 자리가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가 어때요? 다 똑같은 자리예요. 보여요? 여기 있다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일로 가고, 일로 돌아가면 일로 가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은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오는 건좀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답이 몇 개예요? 네 개. 답이 4였어요, 4. 이걸 찾는 응용 문제였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됐죠? 요 정도까지가 1번 프레임에 풀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다음번에 나오면 이제 OH 대신에 COH가 나오거나, 알데하이드 나오거나, 뭐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 중에 작용기 이성질체가 있었죠, 그죠? 작용기 이성질체는 어때요? 여섯 가지의 그 작용기를 쭉 열고 하는데, 순서를 정확하게 숙지해달라 말씀드렸어요. 맨 위에 뭐죠? 알코올, 그죠? OH, 그 다음이 에테르, 그 다음이 알데하이드,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케톤, 다섯 번째가 카복산, 여섯 번째가 에스터예요, 그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기억하는 이유는, 적어놓고 위에 두 개씩 묶어가지고 어떻다? 작용기 이성질체에 관계 있다. 특히 알코올과 에테르 사이에서의 이성질체의 대표적인 물질은 C2H6O.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C2H5OH와 CH3OCH3가 나와요. 각각 명명법으로 얘기해 본다면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 이렇게 명명이 될 거예요, 그죠? 구별 방법은 모른다? 알칼리금속 나트륨 모른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학습한 대로 그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데하이드하고 그다음에 케톤이죠. 그죠? 얘 그 공통적인 분자식은 C3H6O가 될 것이고 분자식은 각각 C2H5, CH5와 CH3CO, CH3가 될 거예요. 그죠? 됐나요? 각각 이름은 프로파날과 다이메틸케톤, 프로파논, 아세톤. 이게 지금 똑같은 명칭이라 그랬죠. 그죠? 얘네들 구별 방법은 뭐다? 환원성. 환원성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환원성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C3H6O2라고 하는 분자식을 갖는 두 물질. 크게 두 물질. 뭐죠? C2H5, COH와 CH3CO, CH3가 있는데 이 CH3CO, CH3는 또 하나의 이생체를 만들어낸다. 뭐죠? HCO, C2H5. 얘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 3개가 나와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난이도도 변별력도 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카복산과 에스터를 구별하는 방법은 나트륨을 넣는다. 그 다음에 같은 에스터 중에서 구별하는 방법은 환원성으로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명명법 챙겨볼게요. CH3CO, CH3는 이름이 아세트산 메틸. HCO, C2H5는 폼산 에틸. 됐죠? 얘네들이 둘 다 이성질.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 아세트산 메틸과 폼산 에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벌써 뭐예요? 이성질체 관계 있구나라는 걸 떠올리려면 빨리 시성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명명법과 연결시켜가지고 시성식, 구조식까지 다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래서 이제 이성질체를 구조 이성질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와 어디로 갈 거예요? 광학으로 갈 거예요. 자, 이 기하체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여러분? 시스와 트랜스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냐면 제가 탄화소를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았지만은 물질로 한번 구분해 가지고 한번 그 화합물을 한번 특정 지어 볼게요. 여러분, 사슬형 탄화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알케인. 두 번째가 알켄. 세 번째 카인. 됐나요? 알케인은 일반식이 어떻게 됐어요? CNH EN 플러스 E. 거기서 이중결합 하나 생기는 알켄은 CNHEN. 알카인은 CNHEN 마이너스 E. 이랬죠, 그죠? 자, 이제 물질명으로 갑니다. 에테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에테인. C2H6예요. 에테인. 됐죠? 지금 대답하는 학생이 있고 대답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대답하는 학생은 어때요? 전 텀에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이번 텀에 처음 듣는 학생은 만약에 이게 튀어나오면요. 화학 영재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정도로 이게 적용이 확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답 못한다고 해서 전혀 비관적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학습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텀에 대답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복습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들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학습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내가